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 네, 레코딩 타임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도 지금 이 인트로도 사실 입에도 네. 잘 안 붙고 네네네. 네 만들긴 만들었는데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인트로 그거 적어도 만들어야 돼. 그이 영상이랑 음악도 음악. 만들어야 돼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야 할 게 많네요 이거 네, 진짜 그죠. 뭐 이거 올라갈 때쯤에 이미 그게 만들어졌다는 소리겠지만 네네네네. 누군가의 노동력을 또 갈아 넣었겠죠? 정말 사장님이 이걸 아셔야 될 텐데 그죠? 그렇습니다. 아이 사장님 진짜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저희가 잘 열심히 만들고 나면은 여러분들께 네. 되게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네. 생각은 들지만서도 와 진짜 여기까지 오는데 힘들었었죠. 네네네 네. 그러네요. 그러네요. 이 셋업을 또 이 해놓고 이걸 또 해체할 생각하니까 와 또 너무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빨리 저희가 저희들도 딱 뭔가 어떤 루틴을 만들어갖고 그냥 그렇죠. 착 넣고 착 빼고 타타타 하고 빡빡빡 하면 그렇죠. 되게 그렇게 돼야 해야 돼요, 되는데 네. 거기까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활용편을 하자고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품이 또 많이 들어가는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네네네. 이거를 해야 또 여러분들이 이 홈레코딩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또 아시고 네네. 이 인터페이스를 그냥 리뷰를 하러 들어온 김에 그냥 뭐 이렇게 프로그램도 한 번씩 보시고 어떻게 보면 뭐 미디나 그런 작업하는 프로듀싱 과정의 전반적인 그냥 구경을 하고 한 번씩 그런 것들도 개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컨텐츠가 그렇죠. 좋겠다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해봤고요. 가끔씩 이제 저희가 뭐 맥 전용 그런 인터페이스나 아니면 이제 뭐 큐베이스 하다가 오늘은 한번 뭐 로직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면 이제 네, 그렇죠. 네, 은총 씨가 이제 오퍼해주시고 로직에서도 좀 레코딩도 진행해보고 이런 시간도 갖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큐베이스 이렇게 열어놨는데 여기서 일단 이 아포지를 이렇게 열어볼게요. 아포지 마이스트로. 이게 회사마다 요 그 오디오 인터페이스 이 프로그램들도 다 달라요. 인터페이스 맞아요. 자체가 뭐 되게 얼마 아무것도 못 만지게 돼 있는 것들도 있고 되게 디테일 엄청 잡을 수 있는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서 노브 구성들이 이렇게 채널 구성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이제 네. 인프 채널 설정하실 수 있고 이 인프 세팅 하실 때 여기 48V는 저희 컨덴서 마이크 같은 경우에 그 이제 팬텀 파워 필요한 경우에 48V 이렇게 열어주시면은 마이크가 바로 활성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인풋 여기 볼륨 이렇게 조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거 저희가 네. 이따 녹음할 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헤드폰과 여기 메인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시스템 샘플레이트 48Hz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게 192까지 가능해요. 굉장히 고음질의 그런 소스를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게 이제 그 저기 보면은 저가 형태를 보면은 여기서 끝나요. 96에서 거의 끝납니다. 192까지 거의 나오는 경우가 없죠. 그 가격대에서는 네. 48로 기본적으로 해놓으면 저희 보통 4824로 네. 레코딩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어차피 요새 뭐 9624도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실 레코딩을 4824로 하고 맞아요. 믹스 상태에서도 거의 4824 소스로 하기 때문에 네. 9624로 애초에 만들려고 진짜 소스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레코딩하지 않는 이상 여러분들 그 9624 그 음원 사시는 거 무손실 음원이라고 사잖아요. 애초에 소스 자체가 9624가 아닌 경우가 훨씬 많아요. 네, 그런 부분들은 굳이 여러분들 그 거기에 집착하실 필요 없이 네. 이게 지원한다라는 데 의미가 있는 거지 482상으로 쓰실 일이 거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하면 좋은 걸로 하면 좋은 거 아니야? 여러분들 뭐 하드가 뭐 남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용량이 상당히 많이 잡아먹습니다. 샘플레이트 48로 주신 문제 없고요. 요 피크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아무거나 저희가 재생을 하나 시켜보겠습니다. 버즈비에서. 네. 자, 저희 지금 밖에 외부 스피커로 듣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려보면은 자, 이쪽에 여기 피크홀드를 오프로 해놓으면은 요 볼륨이 요렇게 갈 때 요 위에 끝에 뭐 닿는 게 없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요거를 투센거트를 해놓으면은 요 끝에 남아요 여기 그렇죠. 최고 음량이 그 다음에 2초 지나면 이게 내려갑니다 사라져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인피니트를 해놓게 되면은 최고 피크를 찍은 다음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네. 이걸 넘어서는 볼륨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여기서 버티고 있는 네. 거죠 요게 피크홀드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초로 설정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버퍼 사이즈는 버퍼 사이즈가 이제 뭐 이거는 뭐 나중에 저희가 얘기 나올 때마다 네. 할 거기는 한데 이건 어차피 개인 컴퓨터 그 사양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저희는 기본 256으로 세팅해 놓고 할게요. 이 버퍼 네. 사이즈가 크면 클수록 안정감이 좋아집니다. 맞아요. 대신에 이제 미디 레이턴시가 생기기 때문에 엄청나죠. 레이턴시가 느껴질 정도로 한 512까지는 괜찮은데 1024까지 가면 이제 레이턴시가 눌렀을 때 손으로 느껴질 만큼 맞아요.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버퍼가 128이나 뭐 64 이러면 정말 레이턴시 거의 없이 실시간에 가까운 레코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버퍼 사이즈가 너무 적다 보니까 중간에 이제 조금 고사양 악기들을 부르거나 소스가 많아졌을 때 프로그램이 튕깁니다. 안정성이 그렇습니다. 떨어지죠. 그래서 요거 버퍼 사이즈 256, 그 다음에 요거 샘플레이트 48, 뭐 피콜드 투셋 같은 요런 거 그냥 기본으로 저희가 항상 세팅해 놓고 갈게요. 자, 이거 보면 라인 1, 2, 아웃풀 레벨이 있는데 여기 마이너스 10dB로 돼 있죠. 이거는 4dB가 저거예요. 밸런스고. 네.
마이너스 10dB가 이제 언밸런스인데 저희 지금 나갈 때 그냥 55 케이블 언밸런스로 나갔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10dB로 설정을 해놨고요. 네. 이거 나갈 때 뭐 캐논으로 나간다거나 아니면 밸런스 케이블로 나간다라고 하면은 플러스 4dB로 해놔서 고음질의 소스를 네.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 터치패드 A 아까 우리 여기 A 있죠. 요거 터치패드 네. 하면 지금 미터 클리어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터치패드 A를 어떤 기능으로 만들 것인가를 여기서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자 아날로그 A 저기 1번 채널, 2번 채널 저희 아까 그 뭉태기에 보였었던 거 거기 지금 네. 저희가 1번 채널에다가 마이크를 세팅을 그렇죠. 해놨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마이크에 네, 마이크. 네, 볼륨 이렇게 올리면 인풋1의 네, 볼륨이 네. 이게 이제 인풋 게인을 이렇게 설정을 해주실 네, 수가 거기서 있습니다. 거기서 화면이 움직이죠. 그렇죠? 그렇죠. 같이 움직이죠. 저기 화면도. 네. 그래서 저희가 이따가 여기서 48V 켜면 이제 마이크 네. 전원이 들어오고 여기다가 하드 레코딩을 받는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거 여러분들 저기를 받으신다. 기타를 그 일렉 기타를 소스를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스테레오로 양쪽에다가 오우잭 이렇게 뭐 이렇게 끼우신 뭐 캐논으로 끼우셔도 되고 끼우신 다음에 요거를 패닝을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갈라서 48V 안 키셔도 돼요. 그거는 팬텀 파워가 네. 필요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모노로 받으셔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네. 그냥 이런 거 백킹 그냥 한 트랙 받으실 거면은 그냥 모노 사운드 하나로 네. 받으셔도 되는데 이제 클린톤 같은 경우에 뭐 공간계 들어가 그랬을 때 스테레오 소스가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들 같은 경우에 녹음하실 때는 요 인풋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양쪽으로 이렇게 갈르셔 가지고 스테레오 소스로 받으실 수 있다는 거. 네. 네 그리고 아까 저희 요거 믹스 창에 요거 볼륨 확인하셨죠? 그리고 네. 밖에서도 만지실 수 있고 여기서도 만지실 수 있고 다 네. 조정이 가능합니다. 네. 저희 그러면 자 여기서 레코딩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우리가 오늘 같이 레코딩을 한번 해볼 곡은 그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코드 진행을 네, 살짝 차용을 해와서 그런 느낌으로 연주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피아노가 네 일단 피아노 소리 네. 나네요. 네, 피아노 소리가 잘 나고 있고요. 일단 헤드셋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헤드셋 네. 볼륨을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1번으로 받을 거기 때문에 기타는 기타 게인을 뭐 한 그렇습니다. 이건 뭐 받아봐야 일단 그렇습니다. 자 이제는 저희가 레코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헤드폰을 네네네. 쓰고 밖에 외부 볼륨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외부 볼륨을 줄이기 위해서는 요 메인을 네. 여기 인풋 마이크죠? 네. 네, 요거죠. 스피커를 이렇게 다 줄여 주시면은 네, 요런 게 뮤트가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헤드폰 볼륨을 조금 올려서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텐데 네. 헤드폰 볼륨이 지금 잘 나오고 네, 아주 잘 나오고 있죠.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큐베이스에다가 피아노 트랙을 하나 불러 놨고요. 네. 그다음에 드럼 트랙을 하나 불러 놨어요. 네. 그 다음에 은총 씨가 이제 기타를 녹음하실 수 있게 오디오 트랙을 추가를 해볼게요. 네. 뭐 일단 뭐 모노 트랙 한 두 개 정도만 추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은총 씨가 기타를 치는 게 들어가는지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네. 레코딩 버튼 이렇게 눌러주면은 네. 오, 잘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트럼 네. 오, 굉장히 잘 나오고 있네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곡이 템포를 한번 설정을 해봐야 되겠죠? 네. 템포를 이 프로젝트에 가서 비트 칼큘레이터에 잠깐 들어갑니다. 그럼 탭 템포를 할 건데 이 정도죠? 하면은 네 여기서 이제 템포를 내가 원하는 템포를 적당히 맞춰주죠. 80 정도네 80. 네. 자 그럼 80으로 이렇게 세팅을 스타트 템포 트랙에다 맞춰주시면 80으로 템포가 바뀌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렇게 클릭을 트게 되면은 80에 해당하는 클릭이 나오겠죠? 그렇죠. 3, 4, 5, 6 그쵸 네 요런 느낌으로 그러면 바로 레코딩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네. 헤드폰 쓰고 들어갑니다. 바깥소리 뮤트 안하네? 바깥소리 뮤트 해줘야죠. 자 이렇게 은총씨 네. 그 기타 모니터 되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네, 들어옵니다. 네. 레코딩 가볼게요. 네. 네 개 듣고 바로 갈게요. 네.
네, 이렇게 녹음을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중간에 세븐텐션을 다른 걸 잡아갖고 거기 약간 불협이 나겠는데 네, 네. 네. 뭐 그냥 원테이크니까 네, 이 정도에서 그렇죠. 마무리하는 걸로. 원래 뭐 본 녹음이었으면 뭐 수정을 했겠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저희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여기서 수정하기 시작하면 이제 현PD님이 편집을 못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녹음된 거 스피커로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려 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드럼을 아, 마이크 숨이 좋아요. 좋네요. 이누 형이 이 핸드드럼 뭐야? 네, 이렇게 네. 찍어봤습니다. 자, 그럼 뭐 한 김에 뭐 베이스 하나 얹어볼까요? 네. 여기 인스트루먼트 채널 하나 불러가지고 할리온을 불러오겠습니다. 이게 지금 깔린 악기가 없어요. 네, 그렇죠. 좀 기본으로 제공되는 악기에서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 일렉트릭 베이스. 왜냐면 이거 뭐 악기를 사게 되면은 배보다 그렇죠? 배꼽이 더 커지기 한도 때문에 한도 끝도 없어요. 네, 이거 우리 네, 욕심을 부리다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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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걸 하나 올리고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옥타브를 올리면 됩니다. 네. 아, 큐베이스는 녹음이 별이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누형님의 핸드 베이시스트 핸드 드러머를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고퀄이죠. 오, yes, come on.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트랙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트랙을 기본적으로 뭐 밸런스를 살짝 잡아가지고 그런 모니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기서 FX 채널에다가 우리가 리버브를 하나 불러볼게요. 이거 약간 지금 뭐 미디 강의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뭐 큐베이스 쓰시는 분들 이제 아니면 큐베이스 쓰시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네. 큐베이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보시면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또 이누 형님의 팁 하나씩 쪽쪽 빨아 드시면서 악기가 이렇게 사용하기 편하구나 뭐 이런 네. 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뭐 홀을 하나 불러올게요. 네. 홀 하나 이렇게 FX 채널에다 놓게 되면은 기타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이미 뭐 소스가 좋긴 좋습니다만 로우 컷도 좀 해주면 좋겠죠. 알겠습니다. 로우 컷 여기서 살짝 들어가게 되면요 사운드 이렇게 가벼워지죠. 네, 살짝 로우 컷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서 루먹스에다가 리버브를 그렇죠. 억수로 식으로. 보내줘야죠. 네, 살짝 섞어주시면은 네. 훨씬 예쁜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이누 형님의 의자 삐걱거리는 소리 굉장히 아, 현장감 있죠. 장난 아니네요. 이거 뭐 거의 라이브예요. 그렇습니다. 뭐 말도 안 되죠. 네, 피아노에도 뭐 리버브 살짝 섞어주고요. 네. 자, 그럼 드럼도요. 자, 이거는 이제 볼륨을 조금 줄여서 네, 볼륨 믹스를 좀 해볼게요. 네.
한 이 정도 느낌. 어, 이제 네. 듣기 좋아졌어요. 어, 괜찮네요. 네, 미들 때 여기 살짝 까서 기타 사운드 조금 더 잘 들리게 만져주고요. 네. 네, 좋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런데 이제 막 미스 터치 난 것들. 미디가 좋은 게 뭡니까? 자, 이런 것들. 그렇죠. 쌍드르당 지금 숑도르당 나왔습니다. 지금 숑도르당 네. 어떻게 수정 가나요? 네, 여기서 얘만 사실 없애주면 되거든요. 네. 얘가 듣기 싫은 소리였어요. 그래서 네. 그렇죠. 의사라장 이제 숑도르당에서 네, 의사라장으로 됐죠, 여러분들. 네, 숑도르당에서 의사라장으로 됐다. 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여기다가 이제 아포즈까지 띄워놓고 네. 한번 사운드를 쭉 모니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네. 그럼 솔로도 다 빼주고. 네. 사실 이건 뭐 여기서 저한테 만질 시간 한 10분만 더 주시면은 전혀 문제없는 네, 그렇죠. 다 할 수 있습니다만 뭐 이런 게 묘미 아니겠습니까? 네, 네 여기서 여러분들 실시간이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다 하신 다음에 들어가셔가지고 이 드럼 들어가셔서 이렇게 한 다음에 퀀타이즈만 딱 해주셔도 사실 굉장히 퀄리티 높은 사운드를 들으실 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레코딩 시연까지 해봤고요. 네, 네. 사실 레코딩의 이 느낌에서 저희가 이게 아 음질이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좋네요 뭐 아니네요 이런 것들을 설명해 드리기는 사실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채널이 뭐 몇 개고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되시겠습니다. 뭐 그날그날 약간 뭐 레코딩 이벤트처럼 그렇죠. 저희가 그냥 요거와 뭐 연동을 해서 약간 별개의 컨텐츠라고 생각을 네네네. 하시고 그래서 사실 요거 하나 받아놓고 이거 수음력이 좋고 해상도가 좋고 역시 좋은 오디오 인터페이스네요 라고 할 수가 없는 사실 그렇죠. 뭐 그건 그런, 사실 네, 거짓말이죠. 시스템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네. 요렇게 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매번 저희가 조금씩 팁처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아포지 듀엣 같이 활용편까지 보셨고요. 이 듀엣에서의 뭐 특징적인 포인트라고 하자면은 이런 깔끔하게 구성된 이 아포지 마이스트로 패널과 네. 그리고 이 버튼식 네 버튼식 조작이 굉장히 좀 간편하고 편리하다는 게 되게 그렇죠. 좋고요. 이제 문어발 형제들이 있는 게 약간 좀 불편하실 수 있는데 네. 근데 문어발도 그렇습니다. 뭐 사실 뭐 탁상용으로 봤을 때는 뭐 전혀 문제 없고요. 문제 네 그리고 이게 오히려 문어발이 있기 때문에 저 뒤에 아포지의 그 포터블한 그 그렇죠. 기동성이 더 좋아지는 그렇죠. 거다. 기동성 그렇죠. 뭐 약간 좀 살을 주고 뼈를 치는 뭐 네. 그런 느낌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 문어발이었습니다. 듀엣 2의 스펙과 오늘 활용편을 잘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다음번에 저희가 또 다른 인터페이스도 이런 식으로 하나씩 레코딩 세션들 그렇죠. 재밌게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오늘 지금 일렉 관련된 그 소스가 없어서 그런데 네. 저희 다음번에 이렇게 해놓고 2차 녹음으로 그 위에다가 이제 은총 씨 일렉 치고 뭐 저 노래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재밌는 또 다른 그리고 네. 뭐 저희가 일하다 보니까 분명히 뭐 저희가 지금에서 할 수 없었던 것들이 매번 되면서 뭐 이렇게 플랫폼도 좀 늘어날 수 있고 뭐 예를 들면 오늘은 어쿠스틱 기타 소스 하는 건 받았지만 형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라인도 들어오고 그쵸. 뭐 보컬도 받아볼 수도 있고 그쵸. 그러면서 뭔가 좀 더 아 이 오디오 인터페이스 그래도 이런 애구나라는 걸 더 많이 앞으로 느끼실 수 있는 컨텐츠가 네.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레코딩 타임즈라서 이제 뭐 레코딩 기호를 소개해주는 뭐 그런 거지만 약간 미디 레슨처럼 약간 좀 약간 그렇게 될 것 같은 네. 지금 될 수 있겠다는 느낌이 좀 드네요. 네. 와 인터페이스 리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네, 장난이 이 활용편 때문에 약간 더 그런 것 같아. 네. 또 이거 안 하면 또 재미가 또 너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앞으로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재밌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코딩 타임즈 첫 기어 듀엣 2 1, 2편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 자리 잡는 모습까지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거 아우트로 하고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이제 선창을 시작할 땐 제가 하고 끝날 때는 이제 은총 씨가 하는 걸로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은총 여기 보고 레코딩 타임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까지 해주면 같이 타임스 제가 하라고요? 어 방구석 뮤지션을
양서입니다. 레코딩 타임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